스포티가 너는 그 도아한테 손절당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 손절당한 건가 이렇게 했었는데 아 이오빠 은근히 약간 인방계를 휘둘려. 아니 그걸 딱 하나 있더라고. 아니 형 그래 조금이라도 좀 먹어요. 야 나 살 빼야 돼. 아니 형 살 빼는 것도 아무도 기대 안 해. 아, 처먹어. 아, 살 빼야 돼. 아니, 아무도 살 빼는 거 그렇게 안 한다고. 아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잖아. 사실 여기 무빈실이야. 아니, 형 우한 폐렴 때문에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집 앞에 편의점은 걸어간 적 있어요? 집 앞에 편의점은 왜 내가 가니, 라이프가 가지? 도야 좀 팍팍 야무지게 먹어라. 많이 시켰는데 뭐 이렇게 깨잘깨잘 그러니까. 먹어. 근데 저 진짜 입이 짧지 너. 진짜 입 짧아요. 그런 식습관 가진 애들은 조합해버리고 싶더라고. 와, 나 오빠 나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뭐 사주잖아. 네. 그럼 좀 몇 젓가락 먹고 한 배불러 이러면은 그게 한두 번이 아니면 이제 조합해버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감자탕집 같은 데 가면은 표정 썩고 왜 가? 그러니까 에이 설마 뭐 돈가스 먹을래? 그럼 돈가스는 드실 때 감자탕 먹을래? 그럼 감자탕 드실 때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은 그냥 저기 아싸리 버릇 고쳐주게 그냥 간 천엽 이런 데 있잖아. 청소고창 그런 데 데려가가지고 간 천엽 같은 걸 대접해줘.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아무거나 먹는다 안 그러지. 과메기 먹이고. 과메기는 진짜 못 먹겠더라. 와! 나 웬만한 거 먹으면 과메기 진짜 비린내 나가지고 못 먹겠어. 과메기 졸라탱이에요. 내 팬 중에서 이제 그런 그쪽 하는 애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는데 와 냄새 응? 너무 비려가지고. 그 사람 포항 살겠네? 응. 너 포항 사는 사람 다 알아? 알지. 아 그래? 네. 포항에서 박준기 하면 다 알아? 당연히! 존나 욕하던데? 인간 아니래. 아니 미쳤나 진짜. 아니 하나밖에 안 먹었다. 야, 고기를 왜 이렇게 파먹냐고. 여기서 니 그릇도 아닌데. 아니 깨끗하게 먹는... 여기 파먹었다. 아니 근데 도와 먹는 거 좀 죽여버리고 싶긴 하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씹어서 먹었는데 이빨 안 좋아? 이빨이 낄까봐? 응. 아 그래? 아 여러분 꽃게를 이렇게 이제 야무지게 씹어 먹어야 되잖아. 그럼. 근데 파서 먹어. 파서 먹고 이거 여기다가 먹고. 아니 여기다 먹으면 깨끗하게. 니 연분상이야. 네? 너 뒤질래? 동규는 이제 보니까 좀 약간 좀 굴비 이빨이네. 굴비 이빨이 뭐야? 그거 뭐야? 약간 좀 이렇게 좀 그 이빨이 좀 짧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오빠 진짜 이빨 가지런하네요. 나 이빨 가지런하지. 오빠 진짜 이빨이랑 상관없이 진짜 예뻐. 형은 애기 나오면 진짜 이쁠 거야. 응. 좀 애기 좀 날 수 있게 좀 저기 좀 소개 좀 시켜줘. 코트 엮으시는 방법 알려줄게. 회복 쪽지 보내세요. 오빠 언제 만나서 커피 한잔 해요. 이따가 안 통합니다. 오빠 제가 커피 사주고 갈게요. 오빠 집으로 갈게요. 이 형은 집 밖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셔야 돼요. 말 다 했냐 씨X야? 왜? 그럼 네가 디아에서 20분 동안 돌아다녔냐? 거짓말 좀 하지 마. 20분 동안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제가 방금 보고 있었거든. 그래 그럼 네 눈깔로 확인했겠네. 그래 20분 안 됐다고 얘기할래? 도아는 이번에 상 받았나? 맞아요. 오빠는 왜 안 왔어요? 이거 좀 해가죠. 맞다 케이크 울었잖아. 응. 방송에 질질 짰잖아. 응. 눈물이 나더라고요 형님. 아니 근데 나는 케이가 우는 모습 처음 봤는데 네. 되게 가식적으로 보이더라고. 우는 모습이. 아 그거.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이러는데 오 막 내가 못 그랬는 것. 이 새끼 오그라든지 평소에 자주 하잖아 알지 뭔지. 어. 야 코트 형이. 처음 공방 나왔을 때 언제잖아? 응 안다. 뭐? 베지탈 쓰고? 우와! 코코카카.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데요? 나는 스타일을 따지고 그럴 게 아니야. 일단 나를 좋아해 주면 돼. 에이. 오빠 자존감 왜 이렇게 낮지? 이 형 자존감 존나 높아 임마. 아 그래? 아니야. 비지 이상형 월드컵에 온 적 있어요? 응. 1등 누구 나왔어? 그때 전도연에서 저기 했었지? 아 그래요? 유소나 씨 나왔다는데? 아 유소나도 나왔지. 어 두 번 저기 했었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얘기해 봐요. 올려봐요. 아 가슴에 손 올리면 안 돼. 올려. 차비 7천 원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아 그거?
그거는 이제 이게 주작, 주작이라고 해봐. 방송용 장치야. 아 무슨 방송용 장치예요. 어떻게 된 거냐 거지. 게스트들을 초대했어. 게스트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코트 오빠 방송 잘 나갔다 왔다 이렇게 차비도 주시더라 그러면서 봉투에 돈을 꺼내가지고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렸어. 근데 그게 7천원. 웃기려고 한 거예요? 그지.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 위기분이 공지사항을 안 올렸으면 평생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 내가 공지를 올리라 그랬어. 그게 장치야. 에이. 그러고 나서 걔네들 다 뒤로 계좌로 다 10만원씩 쌓고 근데 7인 이자 뭐냐? 내가 왜 챙겨줘? BJ들끼리 뭐 사실 차비 챙겨주고 이거는 좀 너무 주접이지. 사실 니네 이거 먹는 것도 사실 내가 사주는 게 맞는 건데 왜 니네가 계산했어? 아니 형한테 그래도 내가 지금 아니, 나이가 집을, 연장자인데 그래도 이런 건 내가 사줄 수 있고 그런 건데 집을 제공하잖아. 근데 아, 내가 제... 사주는 건데 이렇게 조금씩 처먹고 말 거면은 나는 승질나지. 족같지 나는. 아니 근데 난 뭐라고 니네 감히 욕 존나 할 것 같아. 뭐라고 그러면서 너한테 시키라고 BJ 했잖아. 새끼들 진짜 역겹네 이럴 것 같은데. 니네 뭐 돈으로 먹어? BJ 새끼들 어이없네. 왜 돈으로 먹지? 제사상이야? 그럼 방송이 10년 됐어요? 나 이제 10년째지. 맞죠? 이번 연도에 방송 10년 한 사람들 시상식에서 금 12돈 준대요. 진짜? 영정 안 당하고 잘 버텨야겠다. 그거 먹고 튀어야 되니까. 먹고 튀어야지. 너네 둘이 근데 싸우지 않았었니? 이 새끼는 강하고 여자랑 존나 싸워. 아니 맞아. 형 여자랑 싸우는 게 아니고 여자들이 시비를 걸어요. 남녀들 나한테 시비 안 걸어요. 그래? 그래. 이제 성격 보세요. 아니 얘가 먼저 시비 걸어 항상. 여자랑 좀 안 맞는 거. 그럼 최근에 이 새끼랑 나랑 싸운 썰을 들려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말할까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여향 있어요. 여향 있다고? 맞죠? 근데 저 표정이 아니 진짜 방송인데 좀 무서워. 나 이 새끼 표정 보면 사람 죽일 것 같아. 진짜라니까요? 아니 난 근데 중규 편해. 중규랑 같이 방송하는데 처음 하는데 편하네. 저 인천에 당구장 열어요. 우야라고. 아니 당구장 여는데 당구 컨텐츠가 인기가 있어? 인기 있죠. 인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 얘는 좀 그런 거 있어. 당구 할 때 일부러 또 타이트한 옷 입고 빵댕이. 아. 저 불렀어요? 이런. 나 그들이 칠라 그랬는데 안 쳤는데. 네가 쳐줬네. 역시 남자는 다 똑같아. 그렇지 그렇지. 들이 쳐도 돼. 오빠 저한테 막 해도 돼요. 아이 싫어. 그래도 난 너한테 막 하고 싶지 않아. 왜? 속으로만 막할래. 그게 너무 무서워. 이미 속으로 막했어. 그게 너무 무서워. 이미 속으로 죽여놨어. 도안은 욕을 안 하잖아. 아, 저 근데 저 가끔 해. 가끔. 옛날엔 아예 안 했는데 얘가 저랑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유튜브 보니까 뭐 내가 막 화를 못 참아가지고 난 미치겠다면서 울고 막 그러던데 울고. 아니 근데 그때가 뭐냐면 있었어. 너 때문에 제가... 아니야. 겁나 친한 엄청... 친구한테 뒤통수를 아 조금... 조용해 너는 얘기하면 안 돼? 싫어! 얘기하지 마! 왜 재미없어? 왜 재밌어 오빠? 오빠 재미없죠? 봐봐 시청자들 봐! 나는 얘네랑 안 맞아 코코카카. 우리는 내가 봤을 때 도화 말고 진짜 여자 있잖아 예쁜 여자 분이랑 방송하고 같이 그거 굳이 내 뇌를 쳐다보면서 내 눈을 여자로 보이는 내 눈만 맞추면서 괜히 그거 왜 말한다. 내 열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네가 눈을 까라. 얘는 항상 내 열받게 하려고 태어난 놈이다, 니는. 어쩌라고. 내 가라. 니네 둘이 그 꽁트 찍는 거 보면은 그냥 애 새끼들 노는 거 같고 그래서 그냥 좀... 아, 꽁트 아닌데. 아, 그래? 네. 우리 다 리얼리티 팀. 근데 BJ들은 근데 방송 좀 꺼져 있으면 좀 조용조용하잖아. 근데 너네는 그래도 확실히 프로이시게 보여. 열심히 하잖아. 뭐야 왜 이렇게 진지해? 진짜 개재미없네. 어우 재미없어. 당신이 더 재미없어요. 도와 개재미없어. 네 솔방 존나 재미없어. 맨날 노래만 부르고. 근데 그거 알아? 내 솔방. 정답! 내 솔방. 오빠 솔방이 요즘 보면 거의 내 솔방인 줄. 왜? 속으로만 막할래. 좀 수치심이 드는데. 그러니까. 야 저 형 갑자기 공지 쓰고 잠수 탄다. 나는 주둥이 하나로만 저기 방송을 하는데. 응? 오빠. 그러면 저도 한번 놀려도 돼요? 놀려봐. 오빠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제가 3,000명 이하로는 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재미없어. 기억나요? 이 얘기도 K가 하면 재밌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형 어쩌다가 개학고 됐어요?
근데 사실 아프리카 4년 쉬었다가 와가지고 지금 이 정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그거 맞아. 진짜. 그거 맞아. 왜냐면 너네가 아프리카를 많이 바꿔놨잖아. 똑같이 바꿨잖아. 아니 근데 진짜. 아 예전에는 기억나? 시청자들이 방에 들어오면은 BJ한테 말 걸 때 방장님이라고 했었어. 그래.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개 취급을 하는 게 약간 기본적으로 깔리고 하는 맞아, 맞아.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나는 나한테 개 취급하면은 바로 지랄해. 나 못 참아. 근데 네 방 가서 누가 시비 걸어? 응. 누가 나한테 시비 걸어? 아, 시비 걸 사람 있어? 야, 네 방에 누가 오빠 시작했죠? 아니야 근데 네가 뭐 10명 봐도 너는 풍선이 또 저기 있는 거야. 풍선만 많이 받으면 됐지. 아니 풍선만 많이 받으면 됐지. 그건 맞지. 아니 그리고 나는 내가 지켜볼게. 너 당구장 뭐 차렸다 그랬지? 거기 당구 다이니즈 난... 뭐 당구 치는데 1000명 넘나 안 넘나 볼게. 난 시청자 그거 계속 유지하나 볼게. 아니 너 1000명 나오게 하는 거 있어. 당구 대 위에 올라가서 눕방에 눕방. 난 시청자 뭐 그렇게 굳이 많고 싶지 않은데 난 오빠 허공 보고 얘기해? 은박지 보고 얘기해? 은박지 보고 얘기하네? 오빠처럼 너 약간 멘탈 나가면 너 허공 보고 얘기하는구나. 3000명! 지금 내가 찡그린 것 같은데 하나 왜 나만 때려! 보통 때려! 3000명? 어? 일부 3000명 그렇게 얘기 안 해 나. 재미없어. 근데 BJ들이 제일 상처되는 말이 사실 그거야. BJ들 입 닥치게 하는 건 어우 재미없어. 얘가 편집샵 같은 데 데려갔어 나를. 신발 사줄 줄 알았다? 근데 떡쓱 보더니 딱 나가. 그래가지고 아 속으로 아 신발 사주지 약간 아니야 나 형한테 신발 하나 골라봐라고 얘기했잖아. 방송에 장난치는 거잖아 이렇게. 아우 재미없어. 미안해. 근데 저도 진짜 드럽게 재미없어요. 아까 삐져서 이랬네. 성격 이상하다 너. 성격 이상하다. 아니 성격 존나 이상해. 아! 아까 했던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아니야! 이때다 싶어갖고 이양 물고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야 니네 둘이 사이 안 좋았다 그랬었지 잠깐. 아니, 네가 잘못했네. 아니야 나 돼지야. 얘가 잘못했어. 아 보니까 아니야 존나 이상하네. 코트 형한테 어우 재미없어 하려고 계속 코트 형 무슨 멘트 치고 쳐라 이렇게 계속 한지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3000만 넘어. 얘 하품한다. 그런 말하는데 뭐 하는데? 야 그래도 저기 여잔데 이런 뺨을 이렇게 때리면 좀 그렇지 않나? 전 남동생이에요. 그지? 뺨 맞으면 어때 기분? 더럽죠. 그래도 족 같다는 얘기는 안 하네. 야 족까지 나왔지? 지지까지 나왔지? 난 할 수 있지. 얘 말 조심하네 보니까. 너 약간 선한 영향력 같은 거 펼치고 싶지 너? 아, 구독자 수 올라가고 하니까 진짜? 영상 올리면서 이제 선한 영향력 펼치고 그치. 싶어 하네. 선한 영향력의 그 대표 주자가 이제 찌양이라는 분도 있고 뭐 도티님 있고 그런 분들 있잖아. 넌 그분 미안한데 너는 안 돼. 보통 뺨 맞으면 보통 여자 BJ들은 족 같다고 하거든. 근데 족 같다고 안 하고 너무하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스스로가 필터링을 하네. 선한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네요 우리 도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진짜 싫어. 과거 전력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꼬꾸라진 날이 있을 겁니다. 꼬꾸까까.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대로 받아들여. 오빠 왠지 알아? 오빠 그렇게 싫다는 거야. 누구든 잘 되는 사람 있으면은 그냥 짜증나거든. 제가. 아니야. 아니 맞아. 너 내, 맞아. 내 카톡. 돼지새끼 돼지새끼. 내 카톡 대화명이 뭔지 알아? 뭐예요? 남을 내리지 마. 내가 오르면 돼. 근데 사실 과거는 묻어버릴 수 없는 법이야. 그치. 여기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여기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래. 이해하다 보면 뭐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 같은 걸로만 안 저지르면 돼. 그렇죠. 오늘 GTV 방송 좀 해야겠다. 이번엔 제트기를 타려고. 아니 진짜 나 오랜만에 합방하거든 지금. 네.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합방하는 게 또 재밌기도 하다. 합방이 보니까. 근데 난 진짜 재밌어. 해야겠다 나 이제 슬슬 좀. 해야겠다 이제. 근데 이 오빠 변덕 진짜 심한 거 알지? 이렇게 한다고 했지? 매일 돼가지고. 야, 미안해 나 진짜 너 놀려서 미안해. 와 진짜 죽인다 사람을. 와 족된다 너. 아니야 아 물고 안 놔주네. 너네 24시간 방송에 난 사실 이제 한두 시간 이제 저기 하고 이제 밥 먹고 그러 가는 건데 나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냥 사실은 좀 쾅 약간 좀 깽했어요. 뭔지 알지? 약간 좀 약간 그 싫은 건 아니고 뭐 서운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별 느낌이 없었어. 근데 막상 와갖고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하니까 그냥 재밌어. 우리 자고 갈까?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마무리해도 훈훈한 거 아니야? 너 성격 아. 이상하다 너. 어떻게 너 성격 이상하다. 아니 성격 존나 이상해. 아! 아까 했던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너, 아니야. 그때다 싶어갖고 이 양 물고.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꼬대가 니네 돈 사이 안 좋았다고.